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양도소득세,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한번 봅니다.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 쭉 기억하시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한번 봅니다.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에 보니까 무상이전이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뭐라고요?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또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환지처분 및 보류주의 충당 원칙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본문의 밑줄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밑줄 짝이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게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 A라는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습니다. 환지받을 때 공시법에서도 배워요.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겠죠? 자 그랬을 때 요 사업 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로 요 환지해 줄 때 요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이게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그러면 보류지라는 것은 공공의 공익적의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놓는 공공용지, 또 그 다음에 공공용지나 공사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땅 채비지를 말합니다. 보류지라는 것은 공사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땅 채비지죠. 그러면 이때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게 이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양도 그러면 대가 없이 이전한 거냐?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공짜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다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양도에 원래 해당해야 되는데 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냐면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자,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벌어질 때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절차가 늦어지고 사업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요.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중요하고요. 근데 동그라미 니은번 예외가 있는데 요 예외에 요 감안지 증안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 공부가 좀 더 된 다음에 다른 세목에서 또 다른 과목에서도 공부가 좀 더 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예외는 나중에 볼게요. 227페이지 봅니다. 용어 정리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을 봅니다.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밑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 분할 등을 통한 토지 교환일 것 밑줄이요. 또 니은번이요 밑줄입니다. 위 기억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2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밑줄이요.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 경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 경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그런데 이쪽 토지 부분은 갑 소유고 이쪽 토지 부분은 을 소유예요. 근데 토지 경계가 지금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 경계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해요. 그럴 때 자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금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요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어떤 간에 대충 이해하시고 이쪽 토지와 이쪽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때 요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분할된 이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럼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해하신다면 제목 기억하시고요. 4번, 하여튼 동그라미 3번은 요거 시험에 나올 줄 알았더니 올해도 작년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양도담보입니다. 의의요.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양도담보란 그냥 읽어봅니다. 이건 자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지만 일정 기간 내 변제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채무자가 회복하기로 한 담보제도이다. 그래서 민법에서 배워요. 자세하게 나중에. 니은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밑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이요. 자, A, B, C에 대한 그 요건이 나와 있는데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줄글 필요도 없고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해하면 돼요.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B번, 당해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상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이거 양담보 계약이죠? 채무자가 의존이 상수익하고. 그래서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제는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D번 양도로 보는 경우 밑줄입니다. 작년에 이걸 이제 정답점으로 물어봤던 건데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는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 복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된다는 거라고요. 밑줄이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아까 양도담보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 채무자가 금전을 대여받고 자 금전을 대여받고 그 다음에 대여받고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근데 금전 대여받고 또 소유권을 갑에서 을로 이렇게 이전해 줍니다. 근데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에 대해서 돈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처분 것만 이전하니까 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제3자에게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럴 때 예를 들자면 이게 이 매각한 재산이 5억에 매각했다고 그래요. 매각 대금이 그러니까 매각이 5억에 매각. 5억에 매각했어요. 그래서 매각했고 그다음에 채무가 만약에 여기 3억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채권자가 이거 제3자에게 매각한 다음에 채권자는 3억 원 자기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고 나머지는 이제 채무자한테 돌려줍니다. 그럴 때 이 채무자는 보세요. 이 부동산이 매각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채무 3억 원을 뭐하게 돼? 면하게 되잖아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대물변제로서 양도당하고 나머지 2억 부분도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이 누구한테 이루어졌어요? 채무자한테. 그러니까 채무자가 얘가 이제 사실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자세한 이런 내용까지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근데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그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알으시면 됩니다. 결론만요. 작년에도 역시 그래서 결론만 알았으면 되는 거고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래서 정답 질문이 이거였어요.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한다. 아셨죠? 요거. 그다음에 또 보시니까 넘어가서 228페이지 넘어갑니다. 228페이지 보니까요.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그래가지고 쭉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 같은 거 보니까 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자, 법원에서 판결로 돌려주라고 그래서 뭐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 아니죠?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2번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 판시돼서 환원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다 이런 거 이해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밑줄 그어놓으시고 다 동그라미 3번 공유물 분할이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그래서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준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토지를 분할했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준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밑줄 쫙이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거냐면 자,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공유물 분할은 이런 거예요. 공유물 분할은 자,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있는데 예,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입니다. 자, 50%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소유 지분별로 분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대가 받고 준 거 있어요? 없잖아요. 내 거 내가 찾아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분의 변경 없는,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 지분의 변동 없는, 자, 단순 분할은 지분의 변동이 없는, 변동이 없는 이런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이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 한번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을이 공유하는 공유물이었는데 갑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어요. 자, 그러면 을 40%로. 그러면 종전 지분보다 갑은 10% 늘어났고 을은 줄어들었잖아요. 이랬을 때 자, 지분 증가자, 저 사례 같으면 지분 증가자, 갑 같으면 늘어난 10%만큼은 자, 요거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고요. 지분이 감소한, 지분이 감소한 을 같으면 만약에 을이 공유 지분권 10%를 친구야, 네가 10% 더 가져. 공짜로 만약에 무상 이전했다. 자, 무상으로 이전하면 이때는 이제 받는 사람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요. 근데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대가 받고 이전하면 이거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만약에 을이 공유 지분권 10%를 요 사례에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그러면 을에서 갑으로의 이 공유 지분권 10%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시요.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그 이어서 나온 게 이런 게 나왔었어요, 아까. 자, 공유, 갑을이 공유하는 공유물이었는데, 갑을이 공유하는 공유물이었는데, 자, 공유 토지를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 자,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 A 토지와 B 토지로 공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 변동 없이 그 갑을이 A 토지도 갑을이 B 토지도 갑을이 공유하고 있죠. 자, 공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소유 지분별로 자, 재분할.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분할은 양도에 당하지 않고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 이전이면 양도에 당합니다. 대가를 받고 공유 지분권 넘겼을 때. 예? 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 양도로 보는 경우 봅니다. 그 3번 공유물 분할에서 동그라미 니은번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하면서 그 공유 지분이 변경, 지분 감소 로 변경되면서 대관계가 있는 경우에 유상 이전으로 봐 양도로 본다면 줄짝이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고. 동그라미 4번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 분할로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인데 자, 재산 분할 청구 행사에 내 몫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6번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 간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관계의 의무를 따르기 때문에 그 재산에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나 밑줄 쫙이요. 자, 한 입을 돕고 자는 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한테 여보 광명이 있는 아파트를 3억 5천에 내가 샀는데 요거 5억이 됐잖아. 당신이가 내가 특별히 3억 7천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매매계약서 쓸 때. 에? 또는 또뭐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아파트인데요. 지금 4억이 됐대요. 근데 요거 저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냥 주면 4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되니까 너무 세금 많이 나올 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친정아버지가 2억에 옛날에 산 걸 지금 저한테 2억 1천만 원에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배우자 직계존비 속간의 양도는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증여로 뭐 한다고요?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가 됐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는 게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한다거나 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뭐 등등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 대관계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항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28페이지 제3절 양도 및 취득시입니다. 자,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양도에 해당하는 거,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대물변제, 금전적 채무에 가르면서 이전하거나 이혼의 유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이전하거나 손해배상 유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이전하거나 조세 물납에 가르면서 이전하거나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합니다. 부담부 증여. 자, 요 사례를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강조드릴 거예요.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전세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그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증여자한테. 자, 5억에서 3억 갚아야 한 돈 빼 나머지 2억 부분은 뭐가?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 같은 강제적으로 매매 이뤄져도 수용도 양도해당 합니다.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하지 않는 거, 무상 이전 양도해당하지 않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양도담보된 자산이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해당 하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의 경우는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취득한 거니까 양도해당하지 않은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관계가 있으면 양도해당 한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배우자 직임속 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슨 한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적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한다. 다만 배우자 직임속 간에도 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됐고 여러분들, 그 228페이지 제3절 양도 및 취득시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보유기간이 중요한데 그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그 당일 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하여튼 이게 25회 시험에 나왔죠? 26, 27, 28 안 나왔죠? 29회 시험은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양도돈 취득시도 주의하셔야 된다. 근데 오늘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배우지 않고 다음 순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오늘은 배우고 갑니다. 일반적인 거래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인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을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밑줄. 자, 이 대금 청산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해요. 그래서 자, 계약상 잔금지급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일, 대금 청산일, 거기 여러분들 사실상 대금 청산일 거기다 해놨죠? 그러면 사실상 대금 청산일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여러분 뭐라고 해놨냐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X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 X예요. 자, 시험에서는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X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이 아니라 실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기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이라. 취득세는 명시가 안 됐다. 잔금지급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였어요? 사실상 잔금지급일. 제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이거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그런데 양도세는 원칙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일.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대금 요 얘기는 단서 요 얘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자, 229페이지 양가로 2번 예외 등기 접수일이요. 자,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동그라미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냐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 개소일이에요.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되고 명의 개소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 자의 경우에 등기 접수일 즉 대금 청산일 원칙인데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전등기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지시된 자 등기 접수일 미출이죠. 등기 접수일 미출. 그래서 어려울 건 하나도 없네.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경우에 양도소득세에서 자 보유한 판정할 때 양도미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봤고요. 자 매매 등 일반적 거래 경우 양도소득세 원칙 대금 청산일로 하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그렇다죠? 아니고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상 관계없어요. 하여튼.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매매하는데 계약일이 2018년도 올해 만약에 3월 2일입니다. 근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기재된 날은 같은 연도 4월 10일입니다. 실제로 근데 대금이 청산된 날, 자, 사실상 잔금지급일, 대금 청산일은 같은 연도 4월 만약에 15일이었습니다.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은 예를 들어서 등기 접수일은 만약에 같은 연도 5월 만약에 5월 20일이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을 입장에서 보세요.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가 아니라요. 봅니다. 을 입장에서 취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취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네? 취득세에서 개인간 거래입니다. 취득세상 취득시는 언제입니까? 3월. 네? 자, 취득세에서는 원칙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예요? 계약상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래서 4월 10일입니다. 양도소득세상 을 입장에서 지금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4월 15일. 자,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냐면 원칙 대금 청산일이니까 4월 15일입니다. 다르죠, 여러분들? 비교하고. 그러면 갑이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갑이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자,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15일. 예?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을 입장에서 아니라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예? 요거는 또 헷갈리네. 4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자,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4월 15일 날 갑과 을이 만난 거예요. 갑과 을이 만나서 이날 갑이 잔금을 치러요. 그러면 갑한테 잔금을 치러요. 그럼 갑 입장에서는 요 4월 15일 날이 양도일이 되는 거고. 4월 15일이 양도일이 되는 거고 매수인 을 입장에서 이날이 뭐가 되는 거고 취득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시기 왜 그러냐면 같은 날이에요 이게 아이고 4월 15일에 두 사람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그 잔금을 매수인이 치르게 되면 이날이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일이고 사는 사람은 뭐가 되고 사는 날 취득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요 이 등기 접수일이 이게 3월 20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을 입장에서 취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을 입장에서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언제예요?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일인데 그 전에 등기하면 언제고요? 등기 접수일이지. 자,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그 전에 등기했으니까 언제고요? 등기 접수일이고. 자, 갑 입장에서 똑같아요. 3월 20일이 양도일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은 5월 20일로 하고요. 자,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합니다. 요거 5월 20일로 하면 또 안 되겠구나. 요걸 좀 6월 20일로 바꾸겠습니다. 6월 20일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가 안 됐습니다. 불분명해요. 자,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도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해요. 그랬을 때, 자, 을 입장에서 취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입니까? 6월 20일. 예? 을 입장에서 취득세상 취득시는 보세요.
계약상 장부일이 명시가 안 됐다, 불분명하다 그러면 자 취득세에서 원칙 계약상 장부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이니까 언제입니까? 5월 뭐 한 1일이나 2일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요때를 취득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입니까? 5월 1일 정도 된다고.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네? 대금총사인데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접수일 6월 20일. 등기접수일 6월 20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네. 자 그래서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계약상 장부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장부일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접수일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원칙 언제?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헷갈리면 안 되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 이제 취득 시기는 우리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 양가로 3번만 좀 봅니다. 양가로 3번이요. 상속 증여받은 재산 229페이지 상속 또는 증여에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 229페이지 하단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상속을 취득한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 시로 하느냐? 상속 개시일이요. 상속 개시된 날.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 시로 하느냐?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학설이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어떤 간에 하여튼 예규가 그런데 하여튼 뭐 우리 시험장 증여받은 날 이렇게 나와요. 자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 취득세에서는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했냐면 취득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했고, 무상취득의 경우 계약일이었잖아요. 증여 계약일, 취득세는 다 까먹구만. 증여 계약일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언제라고요? 증여 받은 날이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로 뒤바꿔서 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증여 받은 날. 요거, 증여 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괜찮아요. 계속 얘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계속 얘기 들 거니까 괜찮아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그 과목들에 대한 지식이 좀 생기고 좀 우리 세법에 대한 여유가 좀 생겼을 때 3, 4월 월요일에 걸쳐서 쭉쭉 설명 다 드릴게요. 자 지금은 요 정도만 알고 갑니다. 자 231페이지 제4절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올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나온다고 그랬고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느냐. 자 개요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요. 쭉 읽어보시고 어떤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느냐. 자, 이번에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를 봅니다.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등기 의지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기 양도재산의 경우나 이건 이제 나중에 배워요. 자, 미등기 양도하였다. 자기 명의로 취득에 원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조세 포탈 우려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법령에서 등기된 곳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등기 의지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기 양도재산의 경우나 허위계약서 작성이에요. 억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과세권 갖췄어도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합니다. 나중에 또 배우고요.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느냐. 비과세 양도소득이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목만 일단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1번 같은 건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음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자, 법원에서요. 어떤 사람한테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진 어떤 채무자한테 파산 선고를 내려요.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 재산이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 부과할 거예요? 법원에서 빈털털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자, 제목만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은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일정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농지 교환, 맞바꾸거나 일정한 농지 분합, 나누거나 합치거나 분합으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또 동그라미 3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제외하고 1세대 1주택과 2달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해 산정한 일정한 면적 이내 주택 부수토지 양도라는 소득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과 그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의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라는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과세 양도소득이 자, 네 가지가 있었죠. 지금 세분화합니까? 파산 선고에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합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합니다.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합니다. 또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라는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봅니다. 먼저 그 넘기지 말고 잠깐만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나중에 중요한 개념이고 자세하게 이제 고가주택을 배울 건데요. 고가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배울 건데 한번 잠깐 보세요. 고가주택 그러면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가세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요. 고가주택과 관련한 거. 28회 시험에서는 고가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양도차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한번 보세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고가주택은 이런 먼저요. 예, 실지 거래 가격이. 그러니까 실지 판 가격이 공시 가격이 아니에요. 실지 거래한 가액이 양도한 가액이 실지 거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실지 판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지 9억까지 괜찮아요. 9억 원 이하여야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해당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고 과세가 됩니다. 실지 거래가 9억 원을 초과했다면 1세대 1주택 자, 비과세를 배제해요. 그래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고가주택 그러면 실지 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러니까 1세대 주택 비과세는 실지 판 가격 9억 원까지 주택을 비과세하는 거지 9억을 넘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으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일단은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실지 거래한 가액이 기준 시가 아니에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고가주택이 당되면 1세대 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배제된다. 자,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232페이지 일정한 농지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하는데 그 자세한 요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심화이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5, 6월 달에. 233페이지 자, 보니까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올해. 근데 오늘은 기본적인 구조만 한번 보고 개념만 배우고 가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고요. 자, 한쪽 가르신 1번 비과세 되는 경우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 현재요. 1세대가요. 그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2년 자, 근데 2년인데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자,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 우리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 이상 거주 있는 그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택은 몇 년이요? 3년이요. 2년 밑줄이고 3년 또 밑줄이고요. 자, 이런 경우는 가로도 밑줄이에요. 이것도 뒤에도 또 나와요. 이상인 경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냐 한다 며칠이요. 그래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등기된 국내 1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몇 년을 보유해야 돼? 3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조정지역 내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 그러면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조정지역 그러면 서울 전 지역하고 부산의 그 일정한 그 구들하고 경기도에 있는 일정한 지역들 그다음에 기타 고치로 세종시 같은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죠. 조정지역 자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다시 올라가서 이런 조정지역 내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2년 자, 이면서 그 아랫줄 이상이고 그 부유한 중 몇 년이요? 거주한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밑줄 쫙입니다. 자, 다만 여러분요, 요거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거주 요건을 요합니다. 요거. 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거주 요건을 요해요. 그 얘기가 어떻게 빠져버렸네, 거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 이제 2년 거주해야 합니다. 그 얘기가 빠져있는데,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뒤에는.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교하세요. 2년 보유한 비교하세요. 근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는 몇 년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해야 되는데 단, 아,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빠져버렸네. 자, 단, 거기 2년 거주에다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2년 거주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만 요게 이제 단, 2017년도 있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주택. 그러니까 주택만 해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만약에 4년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해서 갖고 있는데 2년 보유는 했는데 거주를 못 했어요. 요번에 팝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있어요. 자, 그걸 주의합니다. 그 얘기가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더 빠졌지? 거기다가 요 내용을 좀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주택, 이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2년 거주 조건을 갖춰야지 비과세고, 근데 그 전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그 오해 없으셔야 되고요.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그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한번 보세요.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거 해주는 이유는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로의 그것도 있지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을 비과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비거주자, 우리나라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 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어디 있어요? 해외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우리가 보호해줘요? 저 혜택을 줘요. 그래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가 있지만 원적으로 비거주자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 배제합니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예외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또 3번, 미등기 양도 대상이에요.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했다, 비과세 배제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조세 포탈 우려성이 높기 때문에. 4번, 제목만 기억합니다.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제목만 기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허위계약서 작성이요. 자,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어요. 자, 그럴 때는 걸렸다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배제되는 네 가지 또 알아둡니다. 넘어갑니다. 자세한 그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심화이론 들어가서 사례에 출제됐던 기출됐던 사례 문제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234페이지 양가로 2번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자세한 개념이 나옵니다. 먼저 1세대 봅니다. 원칙. 1세대라는 게 뭐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길 가치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미성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에 의한 근무상임편, 사업상임편으로 본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주소 잠깐 옮겨놓을 거기 때문에 일시퇴거한 자 포함해서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면 1세대원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면 실무적으로는 1세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명절 지나고서 일요일날 그 연휴 때 일요일날 어떤 그 수강생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고서 실무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수강생. 아니 그 제가 그 일단 손님이 오면은 그 일 저 주택을 판다고 오면은 그러면은 그 일단 뭘 물어봐야 되냐면 그 세대원 간에 이 주택이 지금 이거 말고 또 있는지 그 제일부터 그부터 물어봐야 되잖아요. 집이 몇 채인지 그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있는 세대원 간에 주택 소유하는 주택이 몇 개인지 물어봐야지. 1주택이다. 당연히 비과세지. 자, 그래서 뭐 30년 됐다니까 당연히. 근데 2년 이상 보였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걸부터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1세대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동일한 주거소에서 생길 가치 하는 가족 전원을 말하고요. 한쪽 가르신 2번,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해당 고제 연령이 몇 세요? 30세 이상이면 자,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초년 노총각 30세 이상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는 청춘들은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30세 이상.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집 한 채 있는데, 집 한 채가 있는데, 우리 집에. 또 집 한 채를 살라고 그래요. 그럴 땐 집사에 가서, 아버지, 엄마,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세법 공부했는데요. 우리 집 1주택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버지 명의로 또 집을 주택을 또 주택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에요. 그 중에 먼저 한다는 주택은 무조건 양도세가 과세돼요. 그러니까 일단 요 주택을 갖다가 4명의로 이렇게 취득하게 했다가 난 30세 이상이나 단독세대 가능해요. 주소만 딴 데로 옮겨놓으면. 4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요거 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2년 지나서 팔면 각자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절세할 수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야, 너 인감투자금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네 명의로 해놨던 주택 있잖아요. 그거 좀 이번에 팔라고 한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짐을 꾸려. 그런 다음에 그 길로 집을 나가. 그 길로 그냥 집을 나가가지고 모든 걸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 돌아와라. 그럴 때 그 집 네 명의로 해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주세요. 그런 다음에 십장가 할 때 갖고 와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세 이상이면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있죠? 죽고 없어서 이혼해서 혼자 된 경우, 이거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혼자 된 경우. 3번이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형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자, 이거 달달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으면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는데 이건 30세가 안 됐어도 단독세를 구성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어떤 경기도 평택이 지금 그 삼성과 들어오면서 집값이 엄청 많이 뛰었는데 2007년도 그때만 해도 집값이 별로 안 됐었는데 그때 경기도 평택에 어떤 여성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28세 그 당시에 28세 여성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러면요 제가요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 한 채가 있고요. 저희 부모님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제가 직장 생활해가지고요,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에서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사놨거든요. 그럼 제가 부모님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제가 주소를 만약에 여기서 다른 데로 옮겨놓으면, 제가 요거 1세대 1주택, 요거 이 집 팔 때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30세가 안 됐어도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으니까 세대 분리하면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세 안 됐어도 소득세법상에 이런 소득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결혼 안 한 남성 수강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지금 28세에 보세요. 이 당시에 벌써 직장 생활 남들은 이때 보면 여성들이 되게 돈 생겼다 그러면 뭐 그 명품 가방 하나 사놓고 뭐 또 돈 생겼다 그러면 어디 가고 막 그러는데 다 써버리잖아요 여행 가고 그래서 그런데 벌써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놓을 정도 된다 이런 똑순이다 그러면 결혼했다 이런 여자고 그러면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결혼해서 제가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갖다 주면 이런 여자는 나중에 어느 날 여보 퇴근길에 어디 동네로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냥 나와봐 그냥 오면 알아. 그래서 그 동네 갔더니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열쇠를 내 손에 꼭 쥐어주면서 저기 있는 아파트 저기 봐봐 저거 내가 당신 몰래 하나 장만해놨어 이럴 여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성 수상시는 아니 진짜 이런 똑순이랑 결혼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아파트 하나 사놓고 나도 모르게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품 팔아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이렇게 전매해가지고 뭐 하나 돈 벌어놓고 에? 그러면서 휴가 가라고 뭐 이렇게 할 때 막 돈 주고 그럴 여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결혼한 청춘들이 없어가지고 진짜 얼굴 예쁜 여자 축제에서 쫓아다녀가지고 내가 그 여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계속 뒷바라지하면서 평생 내 인생 늙어가면 나중에 헛방이야. 그냥 얼굴은 나중에 살다 보면은 그 얼굴이 그 얼굴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장땡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자 봅니다. 다만 거기 세 번째 줄 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해야 돼. 자 참고적으로 보세요. 미성년자 있잖아요. 맞박이 피도 한 마른 녀석 이런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세대 분류할 수 없어요. 근데 미성년자가
결혼했다거나 뭐 사망했다거나 다주꼽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예외가 있어요. 맞박이 휘도 안 마른 녀석이 사고 쳐가지고 결혼했다. 자, 그러면은 세대 분리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1세대라는 것은 고자 및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길 가치라는 가족전원을 말해요. 부모님도 또는 형제자매도 같은 주소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으면 동일한 주소에 있으면 생길 가치하면 1세대원이 될수 있는데 예외가 있죠. 이렇게 단독세 구성할 수 있는 경우도 나이가 몇 세?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거나 또는 이렇게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 양가로 3번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 되는데 주택의 정의 봅니다. 주택이라면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상들은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 따른다. 당연한 얘기고 이런 거야. 양도일년지 1주택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양도일년지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밑줄이고 양도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3년에 보유 기간 동안 3년을 보유한 동안 이거 2년인데 이거 이걸 또 어떻게 2년으로 고칩니다. 2년으로 고칩니다. 2년의 보유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별장이나 콘도미니엄, 합숙소, 펜션 등은 주택을 보지 아니한다. 자, 이런 건 주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지한 주택으로만 판단합니다. 비과세 판단 시 1주택은 양도일년제 국내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국내 주택 한 채와 국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고자가 국내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주택 양도로 봐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미출입니다. 살짝 한번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양도일년제 국내 1주택이 한다. 이 말 속에는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고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고 또 국내만 1주택이면 되는 거지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쭉 알아둡니다. 한쪽 카레씩 2번 주택과 딸린 토지 면적이에요. 주택에 딸린 토지 주택의 양도소 비과세는 경우 그에 딸린 토지 비과세 되는데 이때 비과세 되는 면적이요. 동그라미 1번 자 도시지역 같으면 몇 배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는 몇 배요? 10배까지를 비과세합니다. 이것도 알아둡니다. 자, 비과세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 3, 4, 5번 이런 거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나흐 중에 이런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토지 양도리한 소득도 비과세하는데 주택 정착면적의 도시적은 몇 배? 5배. 도시적 밖은 몇 배?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안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차차 우리가 배워나가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 양가로 4번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경우 2년 보유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됐을 때 몇 년이요? 3년을 보유해야 되고요. 자 그런 얘기들 쭉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 조정 대상 지역 같으면은 요거 자 보유기간 중에 세 번째 줄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 밑줄입니다. 다만 아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해당됩니다. 아 내가 요거를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이 보시고요. 보충 내용에 보유기간은 주민목표상으로 판단하고 거주하는 거주기간은 이제 주민목표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238페이지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배우는 것이 1세대 2주택이에요. 그런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그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들이 238페이지 보유한 특례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 5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이 두 개예요. 그중에 하나 먼저 양도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건데 다만 240페이지 양가로 3번 있죠. 240페이지 양가로 3번에 직계존속의 동거분양을 위한 1세대 1주택 있잖아요. 개요를 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요. 가로 안에 직계존속 중 일부가 60세 미만인 경우와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무슨 얘기냐.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진 않고요.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아버지는 62세 엄마는 50세 자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거 노부모 동거 분양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배우자의 지켜준 속 포함,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살기 위한 것도 포함하였어요. 을 동고봉양에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유태를 보유하게 된 경우, 여기 비춥니다. 합친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1월 4일 이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거 최근에 개정된 건데 5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먼장단 주택을 1세대 주택 비과세로 적용합니다. 이건 10년으로 바뀌었어요. 10년으로.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이번에 바뀌었다는 거. 노부모 동고봉양을 위한 1세대 주택은 요거 2주택을 해소하는데 자 아무 주택이나 몇 년 내 세대 합친 날로부터 요거 10년 내 팔면 돼요. 세대 합친 날이라는 것은 주민등록표 상으로 전입한 날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내 팔면 돼요. 5년에 10년을 받겠다는 거. 양가로 4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요거는 이제 결혼하는데 남자가 집 한 채 갖고 장가오고 여자가 기특하게 집 한 채 갖고 시집오고 그랬을 때 1세대 주택이 됐을 때는 요거는 5년이에요. 이건 종전하고 똑같이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아무거나 주택 먼저 한다는 주택은 주택이 두 개인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근데 노부모 직계존속 동고봉양을 위한 1세대 주택은 세대 합친 날부터 몇 년 내? 10년 내 양도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만. 자 혼인혼인이라는 것은 5년 내 양도고요.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가 다음 순환에 배웁니다. 요거만 제가 수정해 드렸고요. 개정 내용 나머지는 나중에 배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나머지 내용들 쭉 넘어가고 244페이지 겸용주택에 대한 거, 245페이지 고가주택에 대한 거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까 고가주택은 말씀드렸어요. 예. 자, 245페이지 보니까 8번에 고가주택, 1세대 주택 귀가세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이요. 다만 이제 무조건 비과세 배제는 아니고 안 분해가지고 이제 비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 받는 건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자 고가주택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은 고가주택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실지 양도한 가액이 기준시가 아니라 실지 양도한 가액이 얼마? 9억 원 초과 노트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자 요거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렵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 배웁니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고 양도세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다 쭉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빠지면 헛방입니다. 여태까지 공부 들었던 건 헛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무조건 본방 사수 하셔야 됩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조금 늦었는데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고개를 드시고 아까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고개를 듭니다. 오늘 뭘 배웠냐면 소득세 총설 배웠습니다.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건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로 나눠서 소득의 범위를 달리한다는 거.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일과세 기간 동안 얼마? 183일 이상 거주된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고 거주자 그러면 가수 싸이를 떠올리면서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과세하고 비거주자일 때는 뭐만? 국내 소득만 과세합니다. 납세지 거주자일 때는 어디를 납세지로 해?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근데 비거주자일 때는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비거주자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사업장에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 쪽 열거되어 있는데 과세 방식, 소득세 과세 방식은 자, 종합 과세 방식과 분류 과세 방식이 있는데 양도 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 뭐라고요?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품과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고 실질과세 원칙 적용됩니다. 등기등록 허가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공부했습니다.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아, 돼요.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자,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용익물권 지역권 아니고 중에서 지역권 아니고 또 점포임차권, 상가임차의 지위로서의 점포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의 대상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요. 부동산 사용수익에 관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대상인데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 자 국민주택채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이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기타 자산 대상인데 특정 법인 주식 두 가지는 제외하고 나중에 배우고 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사업용 고정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분리되어 양도된 영업권 대상이 아니고요. 또 특정 시설물 이용 영업권 골프 콘도 종합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저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대상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있는데 비상장법인,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 아닌데 예외적으로만 대주강도가나 또 뭐 할 때? 장외거래 할 때만 대상이 된다. 또 파생상품, 일정한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또 사실상 유상 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요. 매매 공매 경매 포함합니까? 네. 네. 매매 경매 공매 포함해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그다음에 대물 변제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거나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거나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거나 또 그다음에 조세 물납 같은 이런 경우에는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 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부담보증이요 5억짜리 토지나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 이런 부담 있는 증여 했을 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그거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는 채무 인수액 3억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양도세 납부할 뭐가 있고 수증자는 5억에서 갚아야 한도 3억 빼 나머지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건 그 다음에 부담보증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또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 뭐 등등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양도 담보 된 자산의 채무 비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하면 양도에 해당하고 자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지적경계선 삐뚤삐뚤해서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유물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 뭐 아직은 요 정도 아시면 되는데 뭐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한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돌려주거나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 돌려주거나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나중에 좀 더 정교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 양도 및 취득 시기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어요.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고?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 취득 실효한다?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은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 취득 실효해? 증여 계약일 아니고 증여 받은 날입니다. 증여 계약일 아니고 증여 받은 날 이런 것들 자 양도소득세 우리 이런 것들 배웠고 또
양도세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데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빈 털털이 됐으니까 파산 선고되어서. 또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입니다. 그때 이 주택의 고가주택은 포함해 제외입니다. 하여튼 1세대 1세대가 양도연지 국내 1주택을 자 몇 년 보유? 2년 보유하고 양도한 비과세인데 다만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될 때는 몇 년 보유? 3년 보유해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 내 자의 주택의 경우에는 이 보유한 중에 몇 년을 거주해야 한다? 2년을 거주해야 한다. 물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거주요건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어요.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고요. 자, 국내 주택만 1주택이면 되는 거지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요. 1세대에는 1세대원에는 거주하면 그 배우자 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말하는데 여기에 형제자매나 부모도 다 포함합니다. 근데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 나이가 몇 세?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류할 수 있다. 30세가 안 됐어도요. 근데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세대 분류할 수 없는데 다만 맞밥이 필요한 마른 녀석이 사고 쳐가지고 결혼했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기는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오늘 배웠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조금 늦게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 마지막 양도세 중요한 내용들을 보도록 합니다. 자, 하여튼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